즉 확장해 갈 수도 있어요. 버킷에 맞춰서. 반면에 네 번째입니다. 지하층 바닥 면적 계산할 때 용적률 계산 그 의미가 무엇인가? 2분의 1이 제일 잘 나오니까 지하층 이해할 때 일단 그림 그려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는 제 38강 진행하겠습니다. 38강은 수방 기본법입니다. 수방 기본법은 두 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두 문제. 다만 좀 양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중에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올 부분 위주로 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드리겠습니다. 다만 다른 부분도 시간이 있으면 좀 봐드릴게요. 일단은 주로 나온 부분 위주로 해서 해드리겠습니다. 두 문제 정도 나옵니다. 목적을 읽어보시고요. 용어정의 반드시 나오죠. 용어정의 한 문제는 꼭 여기서 나옵니다. 두 문제 중에서 한 문제는 용어정에서 자주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수방 대상물, 건축물, 차량, 선박, 선박 구조물, 산림, 그 밖에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 주의할 것은 선박도 나온 적이 있어요. 괄호 열고 선박, 항구에 메어둔 선박만 해당한다. 시험에서 어떻게 나온 적이냐면 항해 중인 선박, 항해 중인 선박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항구에 메어둔 것만 해당합니다. 그다음 관계지역, 관계인 둘 다 나왔습니다. 관계지역, 관계인 꼭 읽어보시고 거기 관계적이란 수방대유물이란 수방대상물입니다. 수방 육 대신에 대상물. 오타가 났는데 이걸 갖다가 이걸 수방대상물로 고치면 되겠습니다. 수방 대상물 이렇게 수방 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그 이웃 지역으로서 화재 예방 경계 진압 구조 급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관계인 소유자 관리자 점재를 말한다. 수방 본부장 거기 나왔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도 또는 특별자치도에서 화재 예방 경계 진압 조사 및 구조 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다. 수방대, 수방대도 나왔어요. 수방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 의무, 거기 수방공무법상 수방공무원, 그 다음에 의무 수방대 설치법에 따른 임용된 의무 수방원, 그 다음에 의용 수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용 수방대원. 이 세 가지가 바로 수방대입니다. 나온 적 있어요? 수방대는 모두 몇 가지다? 세 가지다. 수방공무원, 의무 수방원, 의용 수방대원, 수방대장. 수방대장이란 누구냐? 수방본부장 또는 수방서장 등 화재 등등에서 현장에서 수방대를 지휘하는 사람을 말한다. 일단 수방 업무의 종합계획입니다. 종합계획은 누가 세울까 아시면 됩니다. 국민안전처 장관. 국민안전장관. 몇 년마다? 거기 5년마다 외우시면 되겠네요. 수방 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은 국민 안전처 장관이 5년마다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네, 넘어갑시다. 다음 넘어가서 다음 수방 업무 지휘감독입니다. 과하세요. 4번 수방 업무를 수행하는 수방본부장, 수방수장은 그 소재지를 관할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의사, 특별자치도의사 이하 시도의사라고 하는데 이 시도의사의 지휘와 감독받습니다. 그래서 수방본부장하고 수방서장은 시도의사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 이것도 나왔고요. 수방기관 설치. 거기 119 종합상황실 일단 봅시다. 119 종합상황실은 누가 설치할까? 국민안전처 장관, 수방본부장, 수방서장 이 셋입니다. 그 다음에 수방박물관 이때 괄호 3, 1번. 수방박물관은 누가 할까? 국민안전처 장관입니다. 수방박물관은 국민안전처 장관이 설립 운영하고 반면에 올라가서 수방체험관. 수방체험관은 시도의사가 되겠습니다. 시도의사가 수방체험관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수방의 날. 수방의 날은 매년 11월 9일. 뭐 시험제 나오진 않았지만 나오면 또 틀리면 너무 억울하죠. 119. 11월 9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수박역과 수박용수시설 첫째 수박역. 수박역이란 뭔가 나온 적인데 수박역은 수박기관이 수박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 이게 바로 수박역입니다. 그럼 수박역 확충기 누가 세우느냐? 시 도의사. 시 도의사. 그다음에 수박 용수시설 관리자. 누가 수박 용수시설 관리자일까요? 시 도의사. 시 도의사는 수박 활동에 필요한 수화정, 급수탁, 저수소 등을 유지하는데 다만 예외적인 관리자도 있다. 원칙은 시 도의사. 예외적이 누가 있냐? 거기 일반 수도 사업자. 예외적으로 일반 수도 사업자 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 수도법 45조에 따라서 수화전을 설치하는 일반 수도 사업자는 관할 소방수장과 사전 협의안을 거친 후 수화전을 설치해야 된다. 나오죠. 그리고 통제하고 유지 관리. 누가? 일반 수도 사업자. 이건 예외고요. 원칙은 시 도의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수방 용수 설치 기준에 나오는데 거기 이 수방 용설이 좀 가까워야 돼요. 불 끄다가 물이 떨어지면 다시 소방서까지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처에 물 있는 데가 있었는데 그 거리가 얼마냐? 1번 국토법상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인 경우는 100m 이하. 나머지 지역은 140m 이하.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수방 용설의 사용 금지. 이건 읽으시면 됐고요. 넘어갑시다. 다음 제3장 수방의 예방. 1. 경계지구. 매우 중요합니다. 경계지구 매우 중요하다. 화재 경계지구입니다. 화재 경계지구. 시험지에 이거 많이 나와요. 화재 경계지구. 불이 잘 나는 곳이죠. 누가 지정할까? 시도의사. 시도의사가 화재 경계지구입니다. 꼭 알아놓으시고. 내용 7가지. 거기 시장 지역 공장 창고 밀집지역 거기 나오죠? 그거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다음 중 화재 경계지구가 아닌 거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3번에 벽돌 건물 밀집지역입니까? 목조 건물입니까? 목조 건물 밀집지역이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6번에 수방시설, 수방용수시설 또는 수방출동로가 있는 지역입니까? 없는 지역입니까? 없는 지역입니다. 그거 주의하시오. 특별히 6번은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6번은 동그라미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내려가서 효과. 소방특별조사를 하게 된다. 화재 경계지구에서는 소방특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됩니다.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반면에 올라가서 소방개혁훈련입니다. 소방본부장, 소방수장은 관계인에 대해서 수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해야 한다 합니다. 아까 수방특별조사는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여기 수방훈련 교육은 거기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이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며칠 전까지 교육받으러 알려줍니까? 교육 10일 전까지. 11년까지입니다. 다음. 거기 화재 5인행위 사전 통지입니다. 괄호 2번. 요거는 불이 잘 나는 지역이니까 연기가 난다. 불난지 5일 하잖아요. 그래서 미리 이런 회기 하려면 미리 시도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몇 가지? 6가지. 근데 주의하세요. 요거는 바로 옆 페이지에 있던 화재 경계지구 내용과 거의 같습니다. 그러나 뭐는 없느냐? 아까 화재 경계지구 할때 제가 6번은 동그라미 치라고 그랬죠? 6번 뭔데요? 수방시설, 수방용수시설 또는 수방출동로가 없는 점. 요거는 여기 안 들어 있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나머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쭉 하시고요. 예. 6번.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이런 거는 아주 어렵게나 나오게 됐습니다. 보겠습니다. 특수가연물 저장 및 취급입니다. 거기.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불길이 빠르게 번지는 고무류, 면화류, 석탄 및 목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은 다음 기준과 같다. 1번.
특수가임물을 저장 취급할 때는 거기 분명 최대 수량 화기 취급의 금지 표지를 설치해야 된다. 두 번째, 다음 기준에 따라서 쌓아서 저장하게 되는데, 이때 석탄, 목탄류를 발전용으로 할 때는 예외로 한다. 첫째, 품명별로 구분해 쌓아야 되고, 왜 섞으면 안 되니까. 두 번째, 쌓는 높이는 10m 이하가 되도록 하고, 쌓는 부분의 바닥 면적은 50cm 이하가 되도록 할 거. 다만 예가 있고, 마지막, 디귿, 쌓는 부분의 바닥 면적 사이는 1m 이상이 되도록 해야 될 거. 왜냐면 옮겨 붙으면 안 되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 정도 우리 보시면 됐고요. 이어서 제4장 소방의 활동입니다. 소방 활동. 활동. 일단은 관계인 소방 활동. 불이 났다. 그럼 관계인 어떻게 하냐? 거기 소방대가 도착할 때까지 경보를 울리거나 대피를 유도하는 등 방법으로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등 이런 걸 해야 됩니다. 관계인 보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관계인은.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밑에 4번. 소방 자동차 우선 통행 등.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 자동차가 화재 진압 및 구조 활동을 위해서 출동할 때는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되고, 이때 사이렌을 사용할 수 있고, 기타 소방 자동차 우선 통행은 도로교통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가서 소방 활동 구역 5번 주의해야 됩니다. 소방 활동 구역이 뭐냐? 불났을 때 이렇게 딱뭐 바리케이트 같은 거 쳐놓고 못 들어가게 하는 데가 바로 소방 활동 구역입니다. 왜? 불을 끄기 위해서 방해되니까. 누가 소방 활동 구역을 지정할까? 누가 합니까? 소방 대장입니다. 소방 대장이 소방 활동 구역을 지정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함부로 못 들어가게 하는데 누구는 들어가느냐? 거기 박스 안에 여섯 가지. 1번, 소방 활동 구역에 있는 소방 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두 번째, 전기, 가스 등등에서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자. 세 번째, 의사, 간호사 등등. 이런 친구들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읽으시면 됐고. 다음, 밑에 6번. 소방 활동 종사 명령. 이거 뭐냐면, 불이 났을 때 사람이 모자라면, 소방대원이 아니더라도 도와달라고 할수 있어요. 그겁니다. 시험지 나온 적인데, 이런 얘기입니다. 소방본부장 등은 소방활동에 필요할 때는 그 관할구역에 사는 사람,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입니다. 관할구역 밖에 있는 자는 안 됩니다. 그래서 관할구역에 있는 사람이나 또는 현장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거 현장 밖에 있는 사람, 그러면 안 됩니다. 현장에 있는 사람은 이건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않도록 하는 일을 하게 할수 있다. 보상. 보상은 이거 하다가 다치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도와주다. 그럴 때는 시도의사가 보상합니다. 시도의사가 보상하게 된다.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강제처분. 소방 강제처분입니다. 그래서 불이 옆쪽으로 옮길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럴 때는 이거 갖다가 중간에 막뭐 문을 깰 수도 있고, 건물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어요. 불이 옮겨 붙지 않도록. 그게 바로 강제처분인데 보겠습니다. 1. 소방 대상물에 대한 강제 처분입니다. 소방본부장, 소방수장, 소방대장은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할 때는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 대상물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사용에 제한 또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처분을 할수 있다. 또,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긴급하든지 할 때는 소방 대상물 또는 토지에 소방 대상물과 토지에 대해서도 소방 대상물 또는 토지 외에 소방 대상물이 아닌 것들이라 하더라도 말이죠. 필요한 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은 그러면 이제 재산상 손해 볼수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떡하냐? 3번 보상 등. 위의 경우 시도의사는 처분으로 인해서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는 손실을 보상해야 된다. 예. 근데 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큰 어려운 건 아니고요. 넘어가서 제5장 소방 기타 업무 1, 2, 예, 거기 1. 소방 업무 응원 2가 아니라 1입니다. 1. 소방 업무 응원입니다. 1. 소방 업무 응원입니다. 제5장 소방 기타 업무 1. 소방 업무 응원. 이게 뭐냐면 이거 나온 적인데 불이 났을 때 다른 소방대 와서 꼬달라고
와서 좀 도와달라고 얘기하면 그 다른 소방서에 있는 친구들도 와서 도와줘야 되는 것이지, 아, 우리 지금 족구 중이니까 안 갑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도와주는 걸 응호이라고 합니다. 보겠습니다.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수장은 소방활동할 때 긴급한 경우는 이웃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수장에게 소방 업무의 응원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소방본부장, 서장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응원을 위해서 파견된 소방대원은 누구 명령에 따르냐? 응원을 요청한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의 지휘를 따라야 된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방유통원. 2번. 소방유통원은 뭐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좀 아셔야 되는데, 자, 여기 서울이다. 여기 경상남도다. 여기 경기도다. 이때 보통 소방서장이나 소방대장관 등은 누구의 명령을 따른다고 배웠죠? 우리가 앞에서 누구의 명령을 따른다라고 배웠냐면, 시도이사, 서울이면 서울특별시, 경기도는 경기도지사, 시도이사의 명령 따릅니다. 시도이사 지휘감독 받거든요. 그래서 서울의 종로구에 있는 소방대를 갖다가 성동구로 보낼 수 있어요. 근데 시도이사이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소방대를 경기도 평택으로 보낼 수는 없어요. 근데 만약에 경기도 평택에서 불이 엄청 크다, 그건 서울에 있는 소방대원이 와야 되는데 명령을 갖다가 경기도이사가 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각각 시도가 다르니까. 그때 이게 전국적으로 동원할 수 있어요. 전국적 동원을 위한 것이 바로 뭐냐면 여기 소방력 동원입니다. 소방력 동원. 누가 할까요? 전국적으로 동원. 서울에 있는 걸 경기도로 보내고 경기도로 갔다가 강원도로. 이렇게 누가 할까요? 여기 국민안전처 장관입니다.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소방력 동원이라고 합니다. 읽어볼까요? 동원의 요청. 국민안전처 장관은 해당 시도 소방력만으로는 소방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 이럴 때는 국가적 차원에서 소방활동을 수행할 필요가 인정될 때는 각 시도에게 총리령으로 전환받에 따라서 소방력을 동원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시도지사한테. 그래가지고 동원 요청받은 시도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요청을 거스르면 안 된다. 거절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읽으시면 됐고요. 그 다음에 쭉 가시고요. 우리 어디 가냐니까. 화재조사. 4번. 화재조사. 누가 화재조사합니까? 국민안전처 장관, 그 다음에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화재조사하게 되죠. 물론 관계 공무원이 가겠죠. 옆에 가서 소방교육 훈련입니다. 거기, 소방대원한테 훈련을 합니다. 소방대원 훈련입니다. 소방대원 훈련인데 그 훈련 종류가 몇 가지 있습니까? 모두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소방대원 시키는 겁니다. 소방대원한테. 소방대원 훈련입니다. 화재 진압 훈련, 인명구조 훈련, 응급처치 훈련, 인명대피 훈련, 현장 지휘 훈련. 이네 가지, 다섯 가지를 갖다가 소방대원 교육시키는데, 밑에도 아셔야 돼요. 소방교육 훈련은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되, 교육 훈련 기간은 2주 이상으로 한다. 이건 이제 소방대원 시키는 겁니다. 반면에 밑에 소방 안전 교육 훈련, 이건 학생들 같은 겁니다. 소방 안전 교육, 뭐 유치원 같은 거, 뭐 어린이집 이런 학생들 있잖아요. 막 뭐 선생님 손잡고 막 도망가는 거 있잖아요. 숨는 거, 이런 거 시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소방 안전 교육 훈련입니다. 이것이 바로 학생 등에 대한 소방 안전 교육 훈련 얘기합니다. 누구를 시킵니까? 넘어가서 보니까 영유아 교육부 따르는 어린이집의 영유아, 유치원의 유아, 그다음에 초중등 교육부 따르는 학교 학생. 이런 것 갖다가 시키게 되겠습니다. 대학생은 안 나오네요. 그죠? 읽어보시면 됐고요. 그 다음에 소방안전관리사. 누가 소방안전관리사 자격증을 부여합니까? 국민안전처 장관이 이 자격증을 부여합니다. 학위 가면 참고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방신호. 7번. 소방신호는 거기 네 가지가 있습니다. 경계신호, 발화신호, 해제신호, 훈련 신호. 시험지 나온 적 있어요. 다음 중 소방 신호 종류가 아닌 거.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발생 신호 그런 건 없죠? 뭐 특수 신호 그런 건 없죠? 경계 신호, 발화 신호, 해제 신호, 훈련 신호. 그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측.
보축에 있어서 소방안전협회는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우리가 소방안전협회만 정도만 아시면 되겠는데, 이번에 우리가 기타법에서 앞으로 계속 기타법 배우는데, 예, 뭐 소방기본법 등등 다 기타법, 기타법입니다. 소방시설법 같은 거. 기타법에서 무슨 무슨 협회다. 이럴 때는 민법 중뭘 준용하냐면, 민법 중 사단법인을 준용합니다. 사단법인. 반면에 무슨 무슨 공사다, 무슨 무슨 공단이다, 무슨 무슨 원이다 이럴 때는 민법 중 재단법인을 준용합니다. 여긴 소방안전협회죠. 그러면 거기 협회가 3번입니다. 협회에 관해서는 민법 중 사단법인의 관할 규정을 정한다. 요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 무슨 무슨 공사, 무슨 무슨 공단, 무슨 무슨 원, 그러면 민법 중 재단법입니다. 그리고 소방안전협회에서 하는 일 있죠. 거기 5가지 읽어보는 정도 하시면 됐고요. 감독은 누가 하느냐? 국민안전처 장관이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소방기본법 두 문제 정도가 나오는데, 우리가 그래서 웬만한 건다 해드렸습니다. 아, 기본 강의지만 우리가 두 문제 나오는데 중요한 건다 해드렸습니다. 이어서 우리 뭐가 하냐 하니까, 소방 제7편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몇 문제 나오냐? 두 문제 정도 나옵니다. 두 문제. 두 문제 정도가 나오는데 굉장히 양이 많아요. 양이 많은데, 그래도 다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두 문제를 우리 기본 강의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문제 나옵니다. 용어정의가 많이 나왔어요. 용어정의가 그래서 한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여기서 두 문제 중에서 한 문제가 용어정의에서 많이 나왔다. 이 용어정의는 봐야 되겠습니다. 첫째, 소방시설. 소방시설은 뭐냐? 소화설비, 경보설비, 비난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다음에 것을 말한다. 이게 바로 소방시설입니다. 이 소방시설 용어정의 나올 수도 있고, 또 자세한 표 509, 거기 소방시설 표 나오죠. 거기 03조 관련해 가지고 1. 소화설비 쭉 나오고, 2. 경보설비 뭐쭉 나오죠. 3. 비난설비, 4. 소화용수설비, 5. 소화활동설비 이렇게 있죠. 이 5가지를 갖다가 자세하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험지 나올 때 어떻게 물어보냐? 예를 들어서 다음 중 소방시설 중에서 경보설비에 들어가지 않는 게 무엇이냐? 이렇고, 경보설비는 몇개 되는 거, 일단은 예를 들어서 경보설비 뭐 단독 경보용 감지기, 뭐 시각 경보기, 그러다가 엉뚱한 거 하나, 예를 들어서 뭐 피난설비 하나 살짝 집어넣는 거, 예를 들어서 뭐 피난 유도선. 그건 뭐다? 피난 유도선은 경보설비가 아니죠. 이런 식으로 시험지에 나온 적도 있고 많이 나왔어요.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 실무에서도 나왔어요. 실무에서도 이런 거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표 있죠. 표를 넣어놨는데 다 외울 수는 없겠지만 자주 봐놔야 됩니다. 이거 실무에서도 아마 강조할 겁니다. 이어서 소방시설 등. 소방시설 등이란 소방시설과 비상구,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방화문하고 방화 셔틀을 말합니다. 다음, 소방용품. 소방용품이란 소방시설 등을 구성하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밑에 나오는데 참고로 읽어보시면 됐고, 옆에 가서 무창층. 무창층은 창문이 크기가 작은 거예요. 그래서 이 창문 크기가 바닥 면적에, 거기에 바닥 면적 30분의 1 이하일 때, 창문 크기가 그 바닥 면적의 30분의 1 이하인 데가 무창층입니다. 그래서 거기 읽어볼까요? 무창층이란 다음에 각목 요건을 갖추면서 개구부, 창문 같은 겁니다. 이게 면적 크기가 바닥 면적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층을 말한다. 그 요건이 거기 5가지가 있어요. 뭐 크기는 지름 5cm 이하인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는 크기일 것. 창문 같은 게 예를 들어서 하나만 받으면 1번입니다. 거기. 창문이 있으면
지름 크기가 얼마 이상인 원이 내 집할 수 있어야 된다? 50cm 이상. 여기 지름이 이게 50cm 이상이 이렇게 내 집할 수 있는 이런 크기만큼 창문이 있어야 돼요. 전체 바닥면적의 30분을 이하한다 하더라도 다 합친 것이 하나의 크기는 이 정도 된다. 하나가 있으면 이렇게 된단 말이죠. 너무 조그만큼 조그만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피난층. 피난층이란 5번입니다. 곧바로 지상으로 갈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 6번. 특정 소방대상물. 특정 소방대상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시험지 잘 나오는 게 뭐냐? 거기에 공동택입니다. 특정 소방대상물 공동택인데 중에서 뭐가 잘 나오냐? 거기에 두 가지만이다. 아파트 등과 기숙사만 특정 소방대상물이다. 그래서 공동택에서 특정 소방대상물은 아파트하고 아파트 등과 또 하나 뭐다? 기숙사만 해당되지. 예, 특정 소방 대상물이 안 들어가는 거 적기를 이건 아닙니다. 꼭 알아놔야 돼요. 단독택 아닙니다. 단독주택, 그다음에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이것은 특정 소방 대상물이 아니다.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용어 정의했습니다. 이 용어 정의 한 문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자세히 해드렸어요. 기본 강의지만 이제 나머지 좀 잠깐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가서 뭐냐면 4번 화재 안전 정책 기본 계획 등의 수립 시행 누가 하나 봅시다. 누가 국가가 몇 년마다? 5년마다 이거 아시죠? 국가가 5년마다 수립 시행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내용이 나오죠. 기본 계획 들어갈 내용 기획부터 시효까지인데 그건 참고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나무 읽어보시면 되고요. 소방 제2장, 소방 특별조사, 이거 나온 적 있어요. 소방 특별조사입니다. 어떤 대상이 바로 소방 특별조사 대상일까? 보겠습니다. 누가 하느냐, 일단.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소방소장은 관할구에 있는 소방 대상물, 관계 지역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시설 등이 이 법, 즉이 소방시설법이죠. 또는 소방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 운영, 유지되고 있는지를 또 소방 대상물의 화재 재난 예방, 화재 재난 재해 등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관계 공무원 하여금 소방 안전에 관한 특별조사를 하게 할수 있다. 이걸 뭐라면 소방 특별조사입니다. 다만 개인의 주거에 대해서는 관계인의 승낙이 있거나 화재가 발생이 뚜렷할 때 그리고 긴급할 때 이때만 한양한다. 개인집은. 조사 대상. 소방특별조사 대상이 거기에 모두 6가지 있죠. 이건 참고로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를 위해서 뭘 두느냐. 소방특별조사위원회를 둡니다. 소방특별조사위원회를 둡니다. 누가 소방특별조사위원회를 두느냐. 거기 동그라미 1번 끝에 보니까 소방본부장은 소방특별조사의 대상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소방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나오죠. 그 구성 인원 보면은 위원회 위원장 한명 포함해서 7명 이내 위원을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안전장관 또는 소방본부장이 된다. 나머지 읽으시면 됐고 위촉에는 임기는 2년이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그다음에 중앙소방특별조사단입니다. 누가 설치 운영합니까? 국민안전처장관이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넘어가시고요. 그다음 2번 소방특별조사 방법 1 사전통지조사장 이거 시험지 나왔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소방특별조사하려면 미리 알려줘야 돼요. 갑자기 해가지고 조사 나왔습니다. 그러면 안 되고 미리 알려줘야 된다. 그 뜻입니다. 시험지 나왔는데 봅시다. 동그라미 1번 국민안전처 장관 소방본부장 소방수장은 소방특별조사를 하려면 7일 전에 관계인에게 조사 대상, 조사 기간 및 조사 사유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박스 두 개. 이때는 미리 안 알려도 괜찮다. 화재 재난 재해가 발생 우려가 뚜렷하다. 또 실시간에 사전 통지하면 조사 목적 달성할 수 없다. 이때는 안 알려도 괜찮습니다. 알린 다음에 얼마 전이라고요? 7일 전, 이거 외워 주셔야 돼요. 7일 전. 7일 전,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7일 전,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남은 시간 내에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3장 수학시설의 설치 및 유지 관리 제1절 건축 허가 등에 대한 동의입니다. 그래서 건축물을 갖다가 신축 중 이런 행위를 하는 자는 거기 건축물에 있어서 신축, 증축, 증축 등 이런 행위를 갖다가 즉 허가 등을 해주는 행정기관은 미리 허가 등을 하기 전에 누구?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마음대로 내주면 안 되고 행정기관을 하더라도 건드십니다. 동의 대상이 쭉 나오는데 너무 복잡하니까 생략하고요. 생략하고 보니까 남은 읽어보시면 됐고요. 읽어보시면 됐고. 그 다음에 제2절 수방시설의 유지관리가 나오는데 이때 특정 수방 대상물이 아닌 주택에 대한 설치하는 수방시설입니다. 다음에 주택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방시설 설치한다. 뭐냐? 단독택. 그 다음에 공동택 중에서 아파트 기숙사 빠진 거. 결국은 이거죠. 이거. 이겁니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 요거. 요거는 특정 소방 대상물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은 일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 설치합니다. 소방시설 설치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특정 소방 대상물은 아니지만 설치합니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쭉 가시고요. 가시고. 6번. 큰 6번입니다. 쭉 가셔서 큰 6번. 양이 되게 많기 때문에 우리가 효율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문제 나오는데 6번 수방기술심의위원회입니다. 어디다 수방기술심의위원회 두는가? 6번입니다. 국민안전처. 국민안전체 중앙수방기술심의위원회를 둡니다. 그래서 이 수방기술심의위원회는 중앙수방기술심의위원회 있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지방수방기술심의위원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앙 어디다 두고? 국민안전처. 지방 어디다 두냐? 밑에 나옵니다. 2번 지방 수방기술심의위원회 어디다 두냐 하니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두게 됩니다. 그다음에 방념 수방대상물의 방념입니다. 방념 대상물의 설치 나오죠. 이거는 방염 성능 기준 이상으로 설치됩니다. 대상물 부분. 예, 이때 방염 대상 특정 소방 대상물은 어떤 것이냐? 거기 나오죠. 참고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방염이라는 건 뭐냐면 불에 잘 붙지 않게 하는 겁니다. 불이 딱 붙으면 안 되고 불이 안 붙게끔 처리하는 게 방염 처리입니다. 제일 밑에 방염 대상 물품 나오죠? 방염 대상 물품은 제조 또는 가공 공장에서 방염 처리한 물품으로서 다음에 해당한다. 1.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 커튼은 불잘 붙으니까 방염 처리해야 됩니다. 두 번째, 카펫. 두께가 2mm 미만인 벽지류. 불잘 붙으니까. 세 번째,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 등등등 있죠. 이런 거. 이런 것들이 바로 방염 처리 대상이 되겠습니다.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쭉 넘어가시고요. 7번. 방염 성능 검사입니다. 누가 괄호 7번입니다. 누가 방염 성능 검사를 할까? 누가 할까? 그러니까 국민 안전처 장관이 실시하는 방염 성능 검사를 받습니다. 특정 수방 대상물에서 사용하는 방염 대상물은 국민 안전처 장관이 실시하는 방염 성능 검사를 받습니다. 제4장 수방 대상물의 안전 관리 매우 중요합니다. 이건 좀 자세히 하겠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잘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자세하게 해 드리겠습니다. 예, 보겠습니다. 일단은 수방 안전 관리자에 의한 수방 안전 관리입니다. 특정 소방 대상물에 있어서 소방 안전 관리자 두는 겁니다. 모두 몇 가지 경우가 있냐? 이건 중요한데요. 나올 수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느냐 하니까.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전에는 방화 관리자 그랬어요. 방화 관리자. 근데 지금은 이 방화란 말을 안 씁니다. 방화 대신에 뭐를 쓰냐면 소방 안전을 씁니다. 소방 안전. 그래서 소방 안전 관리자라고 하는데 이 소방 안전 관리자가 몇 개냐면 일단은 세 개. 뭐냐면 첫째로 특급부터 시작합시다. 1번. 특급. 특급이 있고 2번 1급이 있고 3번 2급이 있고 4번 보조자가 있어요. 보조자 제도가 있어요. 보조자, 보조자.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있다 보면 됩니다. 특급, 1급, 2급, 보조자. 이 경우를 좀 아시는 게 좋아요. 시험지 나올 수 있어요. 첫째, 특급 봅시다. 특급은 밑에 나오죠? 1번, 30층 이상, 지하층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이거나 지하층 포함입니다. 그리고 30층 이상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m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 2번, 위에 해당하지 않더라 하더라도 연면적이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 이것이 바로 특급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 거기 본문에 아파트, 동식물은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 취급하는 창고 등등 나오죠. 얘네들은 특급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파트 특급 안 됩니다. 주의하세요. 동식물은 안 됩니다. 즉, 그런 거 아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동식물원 등은 뭐다? 특급이 아니다. 밑에 특급 대상 꼭 이어놓고 다음 1급 갑시다. 1급. 1급. 1급은 연면적 1만 5천 제곱미터 이상일 것. 2번 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층수가 11층 이상일 것. 세 번째 가연성 가스를 1천 톤 이상 저장. 이것이 바로 1급입니다. 근데 여기도 주의하셔야 돼요. 여기도 주의. 뭐냐? 거기? 아파트, 동식물은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 취급하는 창고 등등. 즉, 아파트는 2급 아닙니다. 1급 안 됩니다. 아파트는 1급. 그러니까 아파트는 특급도 아니고 1급도 아니에요. 세 번째, 2급. 자, 아파트는 2급 갑니다. 여기서 아파트가 이제 2급입니다. 2급에 들어갑니다. 아파트가. 어디 나오냐? 2급 봅시다. 2급이 거의 모두 6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아파트가 어디에 해당하냐? 거기 5번입니다. 동그라미 번. 주택법 시행령 48조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체. 그러니까 아파트라고 무조건 다 2급 되는 건 아니고 이게 어떤 아파트냐면 의무관리사. 그 48조 나오죠? 주택법 시행령 48조가 뭐냐면 의무관리사. 의무관리 대상이에요. 뭐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의무관리 대상인 공동체만 뭐다? 2급입니다. 특급 1급은 절대 안 되는 것이고, 아파트가.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2급은 6가지가 있죠. 그 중에 아파트가 5번에 들어가서 2급이 될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관리에 대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소방 안전 관리자입니다. 소방 안전 관리 보조자. 보조자. 보조자를 두는 경우도 있어요. 보조자. 봅시다. 새로 생겼어요. 어떤 경우일까요? 법 20조 2항에 따라서 소방 안전 관리자 보조자를 소방안전관리보호자를 선임하는 경우, 거기, 특정 소방 대상물은, 거기에 소방안전관리자를 둬야 하는 소방 대상물 중 어느 것이 바로 보조자를 선임하냐, 그런 얘기죠. 밑에 봅시다. 기업. 300세대 이상 아파트. 300세대 이상일 때 아파트가 관리보조자 두고, 두 번째, 아파트를 제외한 연면적이 1만 5천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 세 번째, 위에 기억력 말고도 특정 소방 대상물 중 다음 어느 안에 해당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 기숙사, 의료시설, 노인사시설, 수련시설, 숙박시설, 이런 거 있죠? 이런 건다 뭐라고요? 소방 안전 관리 보조자를 둬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아파트는 몇 세대 이상일 때? 300세대 이상일 때 소방 안전 관리 보조자를 둔다. 그 뜻입니다. 몇명 둘까? 동그라미 2번입니다. 위 동그라미 1의 기억이요. 즉,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의 경우는 한명 들는데 다만 추가되는 300세대마다 임한 명씩 추가합니다. 니은인 경우, 즉 아파트를 제외한데 연면적 1만 5천 제곱미터 이상일 때죠. 이때는 한 명입니다. 다만 면적이 연면적 1만 5천 제곱미터마다 한 명씩 추가하고. 디귿, 기숙사, 의료시설 이런 건 그때는 한명 들으면 됩니다.
병호 같은 한 명도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다음, 수방 안전관리자 선임입니다. 누가 선임합니까? 특정 수방 대상 관계인은 수방 안전관리자, 수방 안전관리 보좌를 선임하게 됩니다. 그 정도 하시면 되고, 해임 신고 밑에 이거 아셔야 돼요. 실무도 나올 수 있어요. 선임과 해임사의 신고. 수방 안전관리 대상 관계인은 수방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는 총리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서 14일 내에 선임한 날부터 14일 내에 이거 실무도 나올 수 있어요. 선임한 날부터 14일 내에 수방 본부장이나 수방서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예, 네, 그 정도 하시면 됐고요. 그 다음에 될수 있는 자, 특급이 될수 있는 자, 뭐 1급 될수 있는 자쭉 나오거든요. 여기 중에서 굉장히 복잡하죠. 특급의 수방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1번입니다. 거기서 뭘좀 아는 되냐면 공무원 니을 수방 공무원으로서 몇년 이상 근무한 분이 특급 수방 안전관리 대상물 선임 대상입니까? 20년 이상 근무한 분, 수방 안전관리 수방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 있는 분이 바로 특급 될수 있습니다. 리을 나오죠? 그 다음에 1급 봅시다. 1급은 수방공무원 몇년 했을까? D급 보니까 수방공무원으로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인사. 이것이 바로 1급을 갖다 대상이 될수 있고. 자, 2급 봅시다. 2급은 공무원은 몇 년일까? 2급 수방공무원은 리을에 나오네요. 빡세 보니까. 수방공무원 3년 이상 근무한 분. 수방공무원 3년 이상 근무하면 2년, 2급 줄 수가 있네요. 2급, 관리자 선임할 수 있고 될수 있고요. 예. 수방 안전 관리 보조자. 보조자는 거기 나오죠. 거기 쭉 나오죠.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서 4번 공동 수방 안전 관리입니다. 공동 수방 안전 관리. 이거 대상 아셔야 됩니다. 박스 이거 1번 고층 건축물 지하층 제외하고 11층 이상이죠. 2번 지하가 3번 복합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또는 층수가 5층 이상. 네 번째,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소매시장 등등. 이렇게 다섯 가지가 바로 공동 소방 안전관리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섯 가지가. 특별히 고층 건축물인데 지하층 제외하고 11층 이상입니다. 그런 것도 아시고. 또 복합 건축물인데 연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층수가 5층 이상. 이런 것도 알아보세요. 다음, 소방 안전관리자 업무입니다. 시험지 나온 적 있어요? 일곱 가지 있죠? 소방 안전관리자 업무 1까지 꼭 기억하시고 특히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냐면 2번 관련해서 의용 소방대라고 나왔어요. 의용 소방대가 아니죠. 뭐죠? 자위 소방대죠. 주의하세요. 그래서 소방 안전관리자 업무 시험 문제 나온 적 있다. 해당되지 않는 거 뭐라고? 2번에서 자위 소방대 대신에 의용 소방대 이렇게 된 적이 있단 말이죠. 의용 소방대가 아니라 여긴 뭐다? 자위 소방대죠. 이렇게 1까지 좀 참고로 봐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쭉 하시고요. 쭉 가시고. 자체 점검 좀 봅시다. 자체 점검. 자체 점검. 제2절, 공공기관 등의 수방안전관리와 수방시설에 대한 자체 점검. 제2절입니다. 2절에 2번. 수방시설 등의 자체 점검입니다. 누가? 관계인은? 특정 소방 대상물 관계인은 거기 정기적으로 자체 점검하거나 거기 또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해야 한다. 나오죠? 통보. 이렇게 점검했으면 10일 이내에 거기 평가 기관에다가 통보한다. 이 평가 기관은 뭐냐면 업무 위탁받은 법인이나 단체입니다. 10일 내에 통보하게 됩니다. 다음, 보고출. 동그라미 1번입니다. 법 20조 2항에 따른 전단에 따른 수방 안전관리 대상 및 공공기관 수방 안전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수방 안전관리 선임하는 공공에 대해서는 거기에 별표에 따른 작동 기능 점검 실시했다. 이들은 30일 내에 작동 기능 점검 실시 결과 보고를 수방 본부장 수방서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2번 종합 정밀 했다. 종합 정밀 점검도 역시 30일 내에 역시 제출합니다. 제출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작동 기능 점검이나 종합 정밀 점검은 다 30일 내에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제일 밑바닥. 작동 기능 점검 실시했으면 점검 결과를 기록을 2년간 보관합니다. 2년간 보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그 자세한 건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제5장 보측 갑시다. 마지막으로 제5장 보측. 제1절 수방시설 관리사. 수방시설 관리사.
누가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한다고요? 국민 안전수장을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면 되겠습니다. 네, 근두 하시면 됐고요. 그 다음에 어디 가느냐 하니까 제2절 소방시설 관리업 이거 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타법에서 무슨 무슨 업자 그러면 계속 나오는데 무슨 무슨 업자는 거의 90% 이상이 누구한테 통과하냐? 누구한테 통과하냐? 90% 이상이 시, 도지사에게 등록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제2절 소방시설 관리업 끝 부분이죠. 이 소방시설 관리업자도 누구한테 등록한다고요? 시, 도지사에게 등록합니다. 그래서 업자들은 거의 다 90% 이상이 시, 도지사입니다. 그래서 소방관지,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 또는 소방시설 등의 점검 및 유지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시, 도지사에게 소방시설 관리업을 등록한다. 시, 도지사입니다. 나머지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3절, 4절, 5절 있잖아요. 예. 소방용품. 3절, 4절, 5절. 이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소방용품 얘기가 나왔다. 뭐 형식성이다. 무슨 제품검사다. 인증이다. 뭐 수직검사다. 등등. 이렇게 소방용품 나오면 누가 주체냐? 꼭 기억하시면 돼요. 누가 주체냐? 국민안전처 장관이 합니다. 국민안전처 장관이 한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윤도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6절. 소방 안전관리자 교육입니다. 누가 교육시킬까요? 거기에 보니까 국민 안전처 장관이 교육을 시킨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교육하려면 10일 전에 거기 대상자에게 통보하면 되겠네요. 사실상 어떻게 하냐? 이걸 갖다가 실무 교육은 실제로 위탁 교육시킵니다. 위탁 교육시키게 됩니다. 위탁 교육할 때 10일 전에 대상에 통보한다. 원래 주체는 누구요? 국민 안전처 장관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 대해서? 소방 안전 관리자 등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근도 보시면 됐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소방 기본법, 화재 예방, 소방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해드렸습니다. 둘다두 문제씩 나옵니다. 내용 되게 많죠? 그중에서 우리가 주로 나올 부분, 효율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나온 부분 또는 중요한 부분을 갖다가 자세하게,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쉬셨다가 우리가 39강에서는 승강시설 안전관리법하고 그 다음에 시설물의 안전관리법 같은 걸 하면 되겠네요. 고생하셨습니다. 39강에서 뵙겠습니다.